이모, 또 놀러와요. 대바라, 놀자. 김무기가 대바리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대바리는 같이 놀 수 없었어요. 안 돼! 오늘은 안 돼! 대바라, 놀자! 보드리가 대바리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대바리는 같이 놀 수 없었지요. 미안, 오늘은 바빠. 오늘 대바리 이모가 놀러 왔거든요. 대바리는 이모가 너무 좋아요. 이모랑 블록 쌓기도 하고 소꿉놀이도 할 생각에 잔뜩 신이 났어요. 하지만 이모는 아기만 쳐다보았어요. 어머, 어쩜 이렇게 작을까? 이모는 아기 손을 조심조심 만지며 웃었어요. 대바리는 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깔끔. 아유. 이모는 아기에게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어머,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이모가 아기 얼굴을 조심조심 만지며 말했어요. 대바리 얼굴은 만지지도 않고 말이에요. 대바리는 아기에게 이모를 빼앗긴 것 같았어요. 이제 이모가 대바리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지요. 대바리는 눈물을 뚝뚝 떨구었어요. 어? 이모 미워! 아기 미워!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며 대바리가 울었어요. 이모도 아기도 다 미웠죠. 저런, 우리 대바리 섭섭했구나. 이모가 미안해. 응? 이모는 대바리를 가만가만 달랬어요. 아기를 보니까 우리 대바리 생각이 나서 그랬어. 내 생각? 아유. 우리 대바리도 아기 때 엄청 작고 귀여웠거든. 물론 지금도 무지무지 귀엽지만. 하지만 이모는 아기랑만 놀잖아요. 나랑도 놀아줘요. 그럴까? 아유. 이모는 대바리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대바리는 이모와 놀았어요. 블록 쌓기도 하고 소꿉놀이도 했죠. 아쉽게 이모와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대바리는 이모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이모, 또 놀러와요?